유전자 변질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참 일생 동안 암에 걸릴 사람들이 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게 참 놀라운 현상이죠. 그만큼 유전자가 많이 꺼지고 많이 변질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근데 면역력이 강할 때는, 면역력이 강할 때라는 말은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면역 물질들 속에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 이런 물질들이 면역 물질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이 T세포 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잘 작동을 하면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하거나, 바이러스, 그래서 여러분의 그 T세포 속에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하면 B형, C형 간염도 싹 나버려요. 네. 사실 B형 간염을 약으로 완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지금 개발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들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요. 구조가 그냥 너무 단순해요. 바이러스 껍질이 이렇게 있어요. 껍질을 주로 뭐 캡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껍질이, 단백질 껍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달랑이 안에 있는 게 유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자기 혼자서 살 수가 없고 반드시 뭐예요? 세포 속에 들어와서 세포가 만들어내놓는 그런 에너지나 영양소를 흡수하고 세포에 기생하고 살아야만 돼. 근데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약이에요? 무슨 약을 개발하면 바이러스 죽일 수 있어요? 유전자 파괴하는 약이야. 그럼 유전자 파괴하면 누구 유전자도 파괴되는데? 내 유전자도 파괴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번식을 하는데 그 번식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은 나와있지만 바이러스를 깡그리 죽여가지고 간염 바이러스를 몸에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래서 간염 B형, C형 그 모든 간염들이 깨끗이 나버리게 대상포진이란 병이죠. 그렇죠? 대상포진도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B형 간염, C형 간염도 간세포 속에서 얘들이 살아요. 그 평생 같이 살아. 죽을 때까지. 그게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겠어요? 예? 네?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게 같이 살면 안 되지. 그 비정상이에요. 근데 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몸 안에서는 간염 바이러스 못 살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B형 간염 보균자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건강한 처녀를 만나서 결혼했다. 아기를 낳았다. 그러다가 남편이 몸 컨디션이 이상해졌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염이야. 그러면 큰일 났잖아. 그렇죠? 부인의 몸에 간염이 얼마 갔을 수가 있지요. 네.
성생활을 통해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간염이 있으면 누구도 간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아기들이 자궁 안에 있다가 엄마 피 속에 있는 간염 바이러스를 받아가지고 아기들도 간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아기 둘은 간염도 없고 부인도 간염이 없고 부인은 뭐만 있게? 항체만 있어요. 항체라는 게 뭐냐? 그 T세포가 생산해내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남편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자기 부인의 몸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안 들어오면 항체 안 생겨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부인은 면역력이 강함으로 T세포가 강하기 때문에 B세포라는 세포가 항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줬다. 그래서 면역력만 강해지면 여러분이 20년, 30년 동안 간염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었을지라도 뉴스타트를 통해서 그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만 다시 켜지면 바이러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던 항체가 생깁니다. 뉴스타트 잘하신 분들은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간염은 안 낫는다. 그거는 현대 의학적으로 안 낫는 거지. 생명이 들어오면 나아요. 세상에 죽은 사람도 생명이 살릴 수 있는데 간염 하나 못 고치겠어요. 세상에 암 하나 못 고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생명이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걸 그 생명을 상상. 그래서 이 상상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 상상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 변화가 옵니다. 가장 희한한 현상이 뭐게? 상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상상 임신이라고 합니다. 상상 임신을 하면요, 자궁 속에 아기만 없다 뿐이지, 모든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왜? 유전자의 활동이 똑같아요. 예. 진짜 임신했을 때 하고. 그러니까 벼랑박이든 가슴이 어떻게 돼? 부풀 놀라요. 아기도 없는데 세상에. 왜 부풀 놀라요? 여성 호르몬이 대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완성한 사람들이 이게 이게 좋아요. 여성 호르몬 생산. 또 이 남자들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많은 남자 있잖아요. 가슴이 털 있고 이런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요. 그래가지고 좀 골치가 좀 왜 너무 밝힌다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좀 그런 면에서 얌전한 사람. 그래서 이게 다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이 대머리 있잖아요. 대머리 이 남성 호르몬이 이 머리털 수염 이런 걸 다 조정한다고. 그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자라는 털들이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 호르몬을 어느 정도 조금씩 생산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수염이 날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특히 남성 호르몬이 강력히 영향을 미치는 곳은 어디냐? 이 안쪽입니다. 이 주변 말고 이 주변. 그래서 이걸 주변 머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머리를 무슨 머리라고 그래요? 속알머리. 속알머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속알머리.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은 이 주변 머리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 이 안에 속알머리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다 그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도 이 속알머리가 빠져요. 근데 이제 대개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왕성하게 생산된다 그러면 너무 많아도 빠져요. 대개 이제 대머리 분들은 그게 남성 호르몬이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그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밝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남성 호르몬이 잘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에 소갈머리가 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연구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탈, 안 많아도 탈. 자, 상상. 그래서 난 아기가 빼고 싶다, 아기가 빼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 아기가 여기 있죠. 그럼 아기 나서 키우고, 젖도 먹이고, 막 그 아기 낳는, 그 아기 나서 키우는 뭐예요? 그 행복감을 막 상상을 하면, 몸에 변화가 온다고. 유전자에 다 변화가 와, 유전자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 낳는 상상을 하시라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꾸 죽는 거 상상하면, 꺼져요. 그래서 특히 여자 환자들은 혼자 방구석에 혼자 놔두면 자꾸 그 죽는 상상을 한대요. 그럴 때 그 순간에 그런 부정적인 상상을 박차고 일어나요. 예. 네. 근데 희한하게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게 또 어려워 하시겠죠. 부정적인 상상은 저절로 돼, 저절로. 어머. 응?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예. 여러분, 죽고 나면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의식이 없는데, 여자들은 그 풍부한 상상력으로 죽고 나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상상. 심지어는 자기 장례식까지도 상상하죠. 장례식에 관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애도 많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관에 들어가가지고, 관이 이렇게 삐끗하게 좀 틈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자기 남편 옆에 어떤 괴상한. 그때부터 또 남편이 미워져. 당신 여자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뭐게? 그게 잡신이란 거예요.
그게 정신 없을 때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 그래서 잡신들이 영향을 미쳐, 네, 영향을 미치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뭐요? 막 돼. 그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금방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반드시 이거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을 안 하면 그건 무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좋다 이거야. 받겠다는 거. 내 유전자 꺼겠다는 거죠. 이것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그게 사실은 잡신과 싸우는 건데 대개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와의 싸움이라 그래요.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은 아닙니다. 잡신과의 싸움. 아, 기독교적으로 하면 악령과의 싸움. 자, 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 문제로 간염도 생기고 폐결핵도 걸리고 곰팡이균도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뭐야 알레르기성 질병, 기관지 전식, 이게 딱 면역력의 문제라. 네.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 몸이 든든합니다. 그럼 힘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항상 든든해. 그런데 네. 어떤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힘 없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 누가 툭 쳐도 뭐 이러고 그냥 가는데 예. 이게 이제 좀 힘없는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뭐 받침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도 예민하게 과민 반응. 그거를 기관지 전식, 두드러기 이런 것들 다 과민 반응이야. 아시겠죠? 아토피성 피부염,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의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우리 몸에서 과민하게 가요. 즉, T세포 안에서 생산하는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관지 천식으로 오래 고생을 했어요. 제가 천식 전문인데. 그게 왜 아팠어요? 예? 어떻게 왜 아팠어요? 유전자 꺼져서 아팠지. 그래서, 야, 그래서 아주 혼났는데. 면역 뉴 스타트로 면역력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전식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 우리 저기 문금자 참가자도 진짜 기관지 전식으로 완전히 뭐요? 하다가 완전히 하셨는데 그래서 이 상상 중요해요. 뭐를 상상해야 돼? 좋은 것을 상상해. 진선미를 상상을 해. 예. 네. 자, 상상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4살짜리예요, 얘가. 이게 이락 아닙니다. 이락. 그러니까 고아가 돼버렸어요. 졸지에. 뭐 때문에? 집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이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부모 친척들 다 죽어버렸어. 얘만 내가 고아원에 갔습니다. 잠이 와요 안 와요? 왜 엄마 보고 싶어 죽겠어.
여러분, 불면증이라는 문제 병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면증도 유전자 문제냐? 그렇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소위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는 것도 다 알고 보면 유전자 문제입니다. 자, 우울증은 엔도르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립니다. 불면증은, 뭐예요? 나를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대개 우울증이 있으면 불면증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도 점점 약해져. 그러면 이제 무슨 천식이니 이런 알레르기성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도 바이러스가 비활동적으로 우리 몸 속에 살고 있어요. 주로 신경조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소위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의 면역력이 비교적 좋을 때는 T세포 유전자들이 비교적 활발해서 면역 물질을 잘 생산하고 있을 때는 바이러스들이 몸조심해요. 활동을 중지하고 신경조직 속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암세포들도 지금쯤, 특히 박수를 잘 치신 분들은 지금쯤 뭐예요? 여러분, 그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더 잘 생산하게 되어 있으니까 암세포들이 비활동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여러분의 면역력이 다시 약해질 때까지, 유전자가 다시 꺼져서 면역물질 생산이 다시 부진해질 때까지 바이러스는 숨어서 기다립니다. 이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암 동면 상태. 그래서 암은 일단 동면 상태 들어가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꺼지지 않는 한 꼼짝도 안 해. 그래서 동면 상태에서 10년도 갈 수 있어요. 15년도 갈 수 있어요. 20년도 갈 수 있어요. 네. 암은 병원 가서 찍어보면 암 그대로 있어. 말기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더 이상 활동을 안 해.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것은 아무리 말기라도 활동만 안 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지금 아이고 동면 상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할게? 여러분, 여기 분필을 가지고 와가지고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엄마를 그렸어. 그리고 엄마 가슴에 뭐예요? 안겨서 자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졌어. 그래서 잠을. 상상이란 것이, 그러니까 유전자는 여기서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바뀌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그 스트레칭 하다가도 우리가 헬렐레 화이팅 그러면 좀 활발하게 하세요. 좀 이번 기회에 주책들이 별로 없어. 너무 점잖아, 다들. 좀 까불어, 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좀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요즘 말로 분위기를 업 시키란 말이에요. 업. 그래서 이 분위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기싸움이라 알고 보면 기싸움.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적극적 상상 요법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상상. Positive Imagery Therapy라고. 적극적 상상. 그래서 이런 이 상상을 실제로 암 치료하는 데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을 자꾸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꾸며가지고 자꾸 그것만 상상하면 나중에 상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시시해져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데 사실 적극적 상상 요법은 뉴 스타트가 최고입니다. 왜? 여러분이 강의 시간만 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강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우수한 항암 치료는 결국 내 몸, 내 T세포 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장 우수한 내성도 생기지도 않고 T세포도 파괴하지 않고 그렇죠.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항암제. 애를 생산하면 암은 자연히 치유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니까 병원 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안 하니까 이제 병원 가면 그 약을 주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자체, T세포도 뭐예요? 죽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치료 전보다 치료 후, 항암치료 후가 면역력이 더 뭐예요? 약해져 버리게 되니까 재발하게 돼 있다. 항암치, 그러므로 항암 치료로는 절대로 암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원칙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분이 손 들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박사님, 그 누구는 항암 치료 받고 나왔던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희 씨. 이건희 씨가 폐암 말기였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서는 이제 가만 없다. 이렇게 됐어. 그때 뭐 이건희 씨 그 출국할 때 그 테레비 보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세계 최고 그 암센터. MD 앤더슨이라는 암센터로 갔어요. 갔다 오더니 나버렸어. 지금 뭐 지금은 암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건 아니거든. 자, 그럼 박사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돈이 좋네. 세계 최고의 암센터 같은 거 나왔어. 아닙니다. 이건희 씨가 나온 것은 MD 앤더슨 암센터에 가서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뭐 때문에 나왔을까?
꺼져 있었던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왜 켜졌을까?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이건희씨 같은 분은 어떤 자기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뭐를 분석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렇죠. 원인 파악을 진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했을 때 반드시 원인을 추구해요. 근데 대개 일반인들은 암에 걸려도 자기가 왜 암에 걸린지 원인을 추구 안 해. 그냥 재수 없어서 걸린 줄로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에 오셔서 지금 원인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자 병법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요?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한다. 암이 내 적인데 암이 뭔 줄도 몰라. 내가 잘못해서 걸린 건데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것도 몰라. 그러니 맨날 병원 가서 뭐 이러고 있다. 그럼 적도 모르고 아직도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하다가 내성 생기고 부작용 생겨가지고 더 이상 치료 못해요. 그럼 얼마나, 뭐, 6개월. 그럼, 아이고, 내 팔자. 이러고 가는 거라. 그러면 안 된다. 그, 이분은 원인이 뭐냐? 내가 왜 이런 암이고? 원인 파악을 좀. 아하, 나 그동안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결국 뭐예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내가 휴식을 못 해. 그거 다 뭐예요? 다 고쳤어. 결국 뭐 한 거예요? 뉴스타트 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야, 먹는 거, 식생활도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유전자가 다시 켜서 난 거지. MD 앤더슨 가서 난 게 아니다. 아니,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낳은 것이 다 항암 치료 때문에 낳은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암 환자들 중에, 뭐, 이건희 씨 같은 분은 돈이 많으니까, 뭐, 한국 병원에서 안 되면 미국도 가고,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는 있어요. 뭐, 대통령이다. 그러면 최고 치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대통령, 뭐, 재벌보다도 더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 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암센터 소장님. 암센터, 자기가 암 전문가야. 항암제 약에 대해서도 많이 다 알고 있고, 암센터 소장인데 뭐, 최고의 치료를 받죠. 자, 암센터 소장이 암에 걸린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예, 테레비도 자주 나오고, 예. 자, 이게 이희대 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후배예요. 여러분이 유명해지시려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유명해졌어요. 아, 11번 재발하고 암 4기로서 14년을 살았어요. 처음에 2003년도에 대장암 2기였어. 그래서 이거 뭐 항암 치료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아 좋아졌다.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또 뭐 악화됐어. 또 재발했어. 아 또 치료했어. 재발할수록 더 치료, 더 센 치료를 하니까 면역력은 더 약해지고 또 재발할 수밖에 없었고 재발할 때마다 암은 항암 치료에 대한 내성이 자꾸 생겨.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암센터 소장입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자, 그래서 이분이 그 낸 책도 있어요. 브란노 서점 서원에서 나온 그 희대의 소망이라는 그 보면 거기 아주 자기의 투병 과정을 잘 써놨어요. 그래서 1년 만에 6개월 선고를 받고 모든 치료를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암 2기가 사실 여러분 사실 그 암 2기를 그대로 그냥 놔뒀으면 한 4년, 5년은 살아. 근데 이거를 항암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1년 만에 이제는 6개월밖에 못 살고. 그러니까 결국 1년 반밖에 못 살고 죽는 그런 형편이 돼요. 그래서 6개월 선고를 받고 모든 치료를 중단합니다.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는 현대의학, 즉 암치료가 결국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살았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우수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 유방암 학회 뭐 이사장도 하고 뭐 세계 유방암 학회에서도 아주 권위가 있는 학자로서 그래서 사람은 아주 야심이 뭐예요? 야망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서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없이 공부하고 좀 교장 선생님 되는데도 공부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암 걸리시고 오신 분들이 그러다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내려보자. 이제 내가 이때까지 암 걸린 걸 보니까 스트레스 받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쟁에 이겨서 더 빨리 뭐예요?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거기에 막 자기 자신을 너무 밀어붙인 결과라는 사실을 잘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만을 위하여 너무 살았구나. 지금부터는 뭐예요? 내가 6개월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남을 위해서 좀 살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6개월 선고를 받고 치료를 끝내고 포기하고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로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 극동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암 환자들과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카페 뭐 이런 데 가서도 상담도 해주고.
그런 봉사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누가 이분한테 와가지고 건강체크를 하라. 그리고 운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라. 그 어떤 사람 같아요? 뉴스타트 왔다 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현대의학적으로는 다 끝났으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라도 하자. 그래서 그날부터 현미밥 먹고 재식하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응. 그리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아주 그 환자들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뭐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왕 6개월을 살 바에는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예, 노래 부르고 즐겁게 예,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지났는데 세상 6개월이 넘어서 7개월. 보니까 안 죽은 거야. 몸 컨디션이 지난 7개월 전보다 뭐예요? 좋아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턱 검사를 해보니까 쑥 좋아진 거야. 좋아졌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좋아지면 여러분 자 여러분 같으면 쑥 좋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거 계속하면 돼. 근데 우리 의사들은 좀 생각이 달라요. 좋아졌네. 그러면 이 정도만 항암 치료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이 정도면 항암치료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네. 이거 참 큰 문제예요. 좋아졌으면 계속 가면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왜 또 폭격을 하냐 말이야. 지금 T세포가 가까스로 뭐예요? 회복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또 항암치료를 해가지고 네. T세포를, 암세포 죽이는 T세포를 또 죽여야 돼. 그 전에 그럼 또 한 거예요, 항암치료. 그러면서도 이제 꾸준히 노래 부르고, 건강식 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T세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안에서. 그렇죠. 그러더니,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가지고 몇 번 재발했다고요? 세상에 11번. 그러니까 보세요. 뉴스타트를 잘하면 항암치료 해도 10년 이상 살아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번에 재작년에 그래서 암 4기야. 사기로 말기로 계속 십몇 년을 가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암이 확 재발해가지고 자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결국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치유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면역력을 손상시키고 약화시키고 파괴해가면서 암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완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완치.
근데 그 완치라는 의사들이 쓰는 완치라는 단어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치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뜻이. 아시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치는 뭐예요? 완전히 암이 없을 것 같다. 뭐 때문에? 유전자들이 다 켜졌어. 면역력이 강화되었어. 암이 싹 없어. 그게 이제 진짜 완치. 근데 현대의학의 완치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완치는 완전한, 완전 뭐예요? 치유야. 아시겠죠?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 치유가 아니고 뭐예요? 완전 치료야.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한 결과를 통계를 낸다. 그럴 때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자 유방암 3기다. 그럼 유방암 3기를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해서 100% 완전히 치유돼 버리는 환자가 100명 중에 몇 명이냐? 이런 통계는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없고, 이제 그거를 완치, 완전 치료라고.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치유율이라는 말이 없고,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생존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존율. 생존율이란 말은 치유는 안 돼도 생존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암은 아직도 있지만. 그래서 현대의학은 생존율. 그럼 생존율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래서 뭐 1년 생존율이 몇 프로다. 그런데 대개 병원에서 완치라는 말을 할 때는 5년 동안 생존하고 있을 때 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병원에서 완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5년 생존. 5년만 살았으면, 그거는 우리는 완치로 쳐준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5년 생존율이라는 통계는, 사실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냈냐고 하면, 각 대학병원마다, 각 학자마다 자기들이 고안해놓은 그 항암치료 그 소위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암 치료 스케줄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누구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 프로토콜, 누구누구 박사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치료를 할 때 누구 프로토콜이 더 우수하냐 그거를 비교하기 위한 통계 자료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5년만 살아있으면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환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만 재발하지 않으면 그 뉴스타트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좀 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뉴스타트 잘했어. 근데 4년째 재발하는 거 잘. 1년만 지나면 삼겹살 먹는다.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재발 안 했어. 그러면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술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운동도 안 해버리고. 그럼 유전자 다시 꺼져 안 꺼져? 뉴 스타트라는 것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사는 삶의 방법이지. 그것은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현대의학에도 완치가 실제로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면역력을 회복시켜서 완치가 된 게 아니지만 수술, 치료 딱 해가지고 완치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암이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1기는 초기고 4기는 말기인데 1기 이전에 염기라는 기가 있습니다. 염기. 염기의 암일 때는 이게 암은 암인데 염기암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작아요. 되게 1cm 미만 암 덩어리가 그래서 암 덩어리가 1cm 미만 이게 내가 이제 암 덩어리예요. 미만인데 이게 희한하게도 이 두꺼운 막에 딱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가지고 이 암 세포가 이 두꺼운 막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 그거를 염기암이라고. 그러니까 염기암은 이게 발견이 되면 옛날에는 이런 염기암이 존재하는 줄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의료보험 때문에 미리 건강검진을 하다가 염기암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면 이거 참 재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짜 재수 좋은 거야. 암은 암이지만은 밖으로 퍼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치료는 너무나 간단해요. 샥 도려내버리면 돼. 유방에 염기암이 있으면 샥 도. 유방에도 하나도 손상이 안 가고. 잡으면 샥 도. 그 운 좋죠. 어? 그럼 그거야말로 완치입니다. 그렇죠? 암 없은 죄. 그러나 뉴스타트 완치하고는 달라요.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뉴스타트 완치는 면역력까지 회복된 게 뉴스타트 완치.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도려만 내버렸으니까 면역력은 아직도 약한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므로 도려냈지만 또다시 이런 염기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예, 검사해보니까 염기암이잖아. 그래서 싹 도려내서 완치됐대. 그럼 이제 친구들이 뭐라 그래? 어머머, 억사야도 재수 좋은 년이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내가 누구니? 근데 이제 액땜 했다 이거야. 그렇죠? 이제 나는 이 연기암 해서 싹 도려냈으니까 이제 액땜, 암 땜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평생 암도 안 걸릴 거라. 아니지. 지금 암 걸릴 만큼 뭐가 약해져 있는 거요?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자기를 모른다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야, 한턱 쏴라. 이렇게 돼. 어디 갈까? 야, 삼겹살. 응? 그러니까 아침 이슬도 한잔 하고
알코올, 삼겹살 들어가면 이 T세포들은 질겁이에요. 아주 그냥 질색을 한다고.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T세포 더 그냥 약화시켜버려.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다시는 암 안 걸릴 거라고. 2년 후에 뭐예요? 이상하게 허리가. 가서 찍어보면, 아이고, 척추에 암이 퍼져요. 면역력은 강화되지 않았으니까 암 재발하는 건 당연해. 이런, 그래서, 여러분, 연기암 환자면 싹 도려내고 뉴 스타트들 반드시 뭐예요? 해야만 그야말로 완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사람.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김선규 의사입니다. 아마 이희대 박사하고 이분하고 거의 같은 연배일 거예요. 뭐 동기 동창일지도 몰라. 이분도 아주 유명해졌어요. TV도 많이 나오고. 이분은 수술만 받고 직장암입니다. 직장암 3기. 항암 치료 거부했어요. 지리산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분이 그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해요.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들, 이게 애원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마누라 했겠죠, 그렇죠. 여보, 당신이 의사가 돼가지고, 왜 치료를 안 받고. 김성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자,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말 뭐냐면 치료했을 때가 더 괴롭고 더 빨리 뭐요? 네.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 논문을 안 내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현재 그런 정직한 의사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래서 술 다 끊고 산나물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암이 싹 나쁘다. 그래서 일산에서 계속 의사생활 지금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항암 치료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일반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소위 일반 항암제. 일반 항암제. 일반 항암제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항암제를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2년째 이렇게 가다가 한 2년, 3년 되면 일반 항암제가 더 이상 안 들어요. 예수님 생그 다음에 쓰는 게 뭐예요? 그거를 표적 항암제라. 표적 항암제는 이름이 참 좋죠. 어쨌건 이름이 좋고 기똥차게 효과가 있어요. 이상하죠. 이름도 좋고 기똥차게 부작용도 별로 심하지 않아요. 자, 부작용도 별로 심하지 않고 기똥차게 효과를 내는데 왜 처음부터 안 쓸까요? 수상하죠. 그렇죠? 표적 항암제란 말은 뭐냐? 이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는 항암제. 그래서 암세포를 조금 떼내가지고 그 유전자 검사를. 그래서 그 유전자에 맞는, 그 거기에 맞는 그거를. 그럼 특별한 항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뭐, 그 처음부터 쓰지. 아주.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일반 항암제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다가, 예, 맨 처음에 암이 4cm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8cm가 되고 여러 군데 이제, 예, 퍼졌고. 그럴 때 이제 표적 항암제를 쓰면 쫙 없어져요, 이게. 예. 네. 웃고 막, 이것도 8cm 짜리가 뭐예요? 쑥 줄여가지고, 예. 네. 2cm. 이렇게 줄여. 그러면 환자들이 뭐예요? 우와! 이제 나는 거. 면역력이 회복돼야지. 약으로 나는 거. 요거를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달, 두 달, 그다음에 3개월째쯤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암이 안 줄어. 4개월째쯤 되면 뭐예요? 약 먹는데도 암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치료하다고 있어. 이걸 이제 표적.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와, 이게 이제 암 다 났다, 이제 이랬는데, 결국은 어떤 항암제든 다 결국은 뭐가 생겨요? 내성은 안 생기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뭐, 면역 항암제. 이제 이것도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결국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결국, 내가 암에 걸리게 된,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내 면역력이 약해진, 면역력이 약해진 거는 내 유전자가 꺼진 거니까. 네. 그렇죠. 면역력만 회복시켜주면 암은 자연치유가 돼버리게 돼요. 이따 이 말이에요. 네. 자,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강해져요? 네? 군지런거리지 말고 한마디로 딱 처리하면 뉴스타트다. 뉴스타트. 결국, 여러분, 자꾸 다른 길이 혹시 더 좋은 치료하는 길이 있을까? 이렇게 미련을 버리세요. 생명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요. 그렇죠.
자, 박정을 모두 모셔.